자, 을축생이 5월 18일생 유시자손이시다. 속이 터지네, 아드님. 사주는 내가 좋게 태어나면 뭐하노? 내가 이 사주를 써먹지도 못한다. 예. 쉽게 말하면, 소가 5월 18일이면, 제일 쉽게 말해서 5월 단오도 지나고, 보름도 지나고, 18일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사주가 좋지만, 내 사주를 쉽게 써먹을 수가 없어. 왜요? 지가 안 하잖아요. 응? 지가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을축의 뱀의 개의 이모의 을사란 말이야. 고집이 고집이, 누구 말대로 황손지, 뱀 새끼인지, 소 새끼인지, 개 새끼인지 모른단다, 할머니가. 왜 저래 고집이 세냐? 뭐 하나에 꼽히면 본인은 하겠지만, 그 꼽히는 것도 잘 없다, 자들은. 자, 5월에 산신이 산신 아닙니까? 1은 작두잖아. 8은 장군이잖아. 이 아들은 전부 산신의 작두의 장군이야. 이 아들은 쉽게 보면 천신이란 말이에요. 조상의 줄이고 하늘의 줄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남자의 사, 진짜 남자 사주거든. 그럼 이 사주는 어디가 탁 내면, 어머, 사주 너무 좋아서 잘 되겠어요. 근데 내가 볼땐 아무것도, 38년인데 내가 볼땐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응? 자, 근데다가 을축이 5월의 뱀이다. 이 뱀은 쉽게 말하면, 이제 10일만 있으면 독이 있는 뱀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 저래 가도 뭐 먹을 게 있는데 귀찮아서 안 간대. 가기 싫어. 그런데다가 18일 1 더하기 8은 9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있어. 머리가 똑똑해. 이 머리가 맨날 똑똑하면 많어. 지 혼자서 지 구석에서 지 혼자서 사는지, 지 혼자서 혼자 연습을 하는지, 나가서 써먹을 생각을 안 하네. 어? 그런데다가 이 개는 나가서 먹어야지. 온유월 개팔자가 쉽게 말하면 먹을 게 천지인데. 역마살인데 이 집 아들은 역마살이 없는 개다. 또 현에 골 때린다, 야. 개가 막말로 나가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어? 집에만 있으니 이 개가 누구 주인한테 이쁨 받겠어요? 사람한테 이쁨 받겠어요? 가져오지도 않잖아. 근데다가 이모라는 말이야. 사람이 따르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주인이 나가재도 안 나가잖아. 왜안 나가노, 니는? 근데다가 을사의 착한 뱀이야.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뱀인데, 이 사람은 주인이 오래도 가지도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내가 가고 싶을 때만 하고 오고 싶을 때만 그렇잖아. 근데다가 내가 대장은 해야 되고, 내가 딱뭐 마음에 먹으면 해야 되지만, 그게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작년에 이제 나가는 삼지라도 완전 작년에 일곱수에 3 더하기 7, 10이라는 숫자가 있어. 문서에 있어도 함정. 작년에 완전 악삼지였거든. 나 작년에 쉽게 말하면 죽을 운이 됐는데, 올해는 일곱에서 딱 여덟이 돼서, 3은 용궁이야. 물에서 딱 풀어주는데, 8에서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가 딱 막혔잖아요. 근데 더하기 1, 1이야. 그럼 1, 1은 문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문서를 내가 잡느냐, 아니면 마느냐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아드님은 직업을 처음부터 잘 선택을 해야 평생 직업이에요. 그게 아니면 직업이 계속 바뀌든지, 아니면 집에서 묵고 노는 직업이다. 그럼 어떤 직업을 택해야 돼요? 응? 어떤 쪽으로? 이분은, 이 아드님은 본래, 내 사주가 본래 누군가 갈게 사자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화려한 거, 사람을 갖고 움직이는 거, 어? 뭐 다니는 거, 이런 걸 해야 됩니다. 활동적인 거 이런 걸 예. 말씀이시죠? 예.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아니면 손으로 막 움직이면서도 머리도 쓰고 몸도 쓰고 해야 돼. 만드는 거나 뭐 이런 그런 예.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세요?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무슨 일 했는데요? 원래는 그냥 뭐 아는 형 자전거 같은 것도 하는 것도 도와주고 예.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예, 그런 일정한 직업은 없었다고 보면 돼요. 네. 그죠? 예. 본래 이 사주가 공부를 잘해서 나라에 밥을 먹어서 선생님이나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 내가 뭘 해도 짧게 하고 뭔가 해도 길게 오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집에 엄마 문물게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인데 자손 없이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어요. 다 자손이 있어요. 그 윗대에 쉽게 말하면 이 집에는
할머니 벌전이에요, 아드님이. 윗대, 쉽게 말하면, 할머니가 없어 돌아가신 할머니가 한 분 있어서, 막 그 할머니가 등을 돌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손이 없는 할머니가? 응. 뭐, 글쎄, 자손이 없는 사람은 제가 아는 분한테서 없는데. 응. 절대로 문자 사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집에는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두 분입니다. 근데 자손이 없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예. 어디 가서 보시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 할머니 둘? 네. 그러면은 그게 뭐야? 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첩이 있든지 본처가 있든지 네. 누군가가 자손이 없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아드님은 뭐가 되는 것도 없어. 아니 그러면은 저희 친가... 시댁이나 친가나 누구 아무 쪽이나 양쪽 뿌리에. 예, 예 아니면 다? 네. 예? 엄마나 친정이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수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몇 대까지 나와요, 그게? 그게 제가 볼 때 증조 할머니 같아요. 증조 할머니 고조 같거든요. 근데 고조까지는 안 갑니다. 증조는 모르겠어. 제가 어떤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제가 아는 분에서는 뭐 자손 없는 사람이. 근데 이 집에는 자손 없는 할머니가 그분이 직접만 원인이고 객사로 돌아가신 분이 누군데? 객사? 바깥에서 돌아가신 분. 객사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이 아드님은 그분이 몸으로 쉽게 말하면 다 감고 있어요. 얘를? 왜? 원이 많으니까 간이 많으니까 그렇지. 어메메메? 어메메 하면 안 되지 무당집에서는. 우리는 나오는데 그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얘를 감고 있어?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분이 쉽게 말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분은 모르니까 못 찾으니까. 이분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근데다가 내가 볼 때 남자분이 분명히 바깥에 돌아가신 분 있어요. 남자분이? 네. 그분이 제가 볼 때 대감입니다. 이 뭐 보침을 치고 지금 들어오시거든요. 그랬던 할아버지가 계신가 봐요. 보부산 같은 거 이렇게 대감. 그런 분이? 네. 그래서 우리 아드님은 그런 쪽을 해야 그런 조상도 있지만 일단 일자체를 다니고 뭐 만들고 그런 걸 해야 됩니다. 하여튼 직업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된다. 예. 활동적인 일을 하면서 손을 뭐 만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활동적인 걸 하면 더 좋다 이거. 두 가지를 같이 겸하면 더 좋다는. 하여튼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근데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사. 조상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조상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더 안 되는 거야, 아드님. 조상은 제가 잘 섬기는데. 제사하고 조상하고는 틀립니다. 그럼 조상은 어떻게 섬겨야 돼요? 쉽게 말해, 제사는 그냥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지내주는 거고. 이분은 쉽게 말해, 제가 아까 전에 천신줄만 있다고. 이분은 쉽게 말해, 우리 같은 이는 줄이라. 아드님, 우리 같은 줄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이런 줄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자기가 치해 나가는 거야. 신 가물이니까. 네. 이런 걸 안 보십니까? 아, 저는 점을 잘 안 보고. 네. 지금 딱 거의 태어나서 두 번째로 봤거든요. 네. 태어나서요. 예. 네. 어머니는 이제 뭐 가끔 동생분 봐주고 사주 같은 거 네. 그런 거 그거는 철학이지 우리는 신점이 네. 이제 네. 근데 하여튼간에 얘는 신줄이에요? 예. 18일간 제장지혜를 나타났잖아요. 그럼 18이잖아요. 작두에다가 장군이잖아요. 쉽게 말해 우리가 작두 장군, 천신 장군 뭐 장군할 때 그런데다가 이 아드님 그러니까 아무것 등치만 저리 크면 아무것 쓸 데가 없다. 쓸 데가 없습니다. 응?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럼 나이가 서른인데 아무것도 안 할겠습니까 엄마. 그러니까 안 하면 미안 미친놈이지 저기 정상이가. 잘 들어. 어? 저기 미안한데 아드님 미안한데 손 하나 때려잡겠다. 아무것도 안 하면 네가 정상이네 난 닮애가 이 좋은 세상에 아무리 조상이 엉키고 감기고 있어도
반은 내가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예 자체 노력을 하는데 뭐를. 그러니까 네가 극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어? 내가 아예 뭐 할 생각을 안 하는데 뭐. 응? 그 나대님은 뭐 무슨 마음으로 점집하는데 점집은 한번 들어보자 할 말을 물어본다니. 말 왔느니. 네 실컷 얘기해줘도 네 안 할까 아이가. 네 실컷 얘기하면 뭐하노. 네 또 집에 가도 방구석에 있고 네가 말해도 방구석이지 방구석인지 방이 자빠지고 주무시고 계실까 아이가 자고. 밥만 주고 먹고. 네가 말 속이 터지고 따야. 어? 뭐하는 짓이고 나이가 서른 여덟인데. 할머니 도대체 니 뭐하러 따라하나 물어본다. 얘기해줘도 들었지도 않을 거면서. 네, 제 생각은 할머니가 그 할머니 같으신데 어떤 거기 할머니? 그 예전에 절 많이 다니셨던 할머니 있잖아. 우리 외할머니? 어. 왜 자손이었어? 아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신 거 같다고. 아니 우리 외할머니는 자손 다 있잖아. 엄마 뭐 삼촌부터. 아니 근데 외할머니신 거. 아니에요. 이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명히 자손 없는 할머니 쫓기는 할머니가 있어요 엄마. 그 얼마나 틀립니다. 있습니다. 없는 조상은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아니야. 다 엄마 있고 삼촌 있는데 뭐. 그 아드님 근데 왜 오셨어? 한번 물어봅시다. 아 좀 답답해가지고요. 요즘에 좀 답답해가지고. 내가 볼 때 먹고 노는 게 답답한데 이제 먹고 노는 게 답답해서 이제 뭘 하려고 왔나. 아. 내가 볼 때 먹고 노는 게 답 안 그게 내가 볼 때는 일상이 직업이셨는데. 예 그렇게 하는데 아 좀. 지 인생이 답답할까. 예 요즘에 좀 답답해가지고. 어. 그러면 뭔가를 움직여요. 예.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좀 뭔가 좀 이렇게 목도 좀 탁 잡혀있는 느낌이 답답한 느낌도 있고 목이 지금 찢어지려고 해. 침이 안 넘어가요 내가.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제 생각에는 좀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느낌에서 차가운 기운도 좀 스며들었다가 좀 뭔가 좀 자세하진 않지만 땅으로 검은 그림자처럼 쫙 퍼지고 뭐 그런 게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느낌이 좀 사자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왜냐면 작년에 나가는 삼재에다가 올해 여덟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여덟, 아홉을 잘 넘겨야지. 예. 삼재만 지나고 나면 삼재가 딱 지났는데 미안한데 재수기 여덟 있다고 왔잖아요. 그럼 여덟 지나고 나서 아홉이잖아요. 얘 뭐 지금 얘 말한대로 무슨 뭐 까만 기능 갖고 뭐 사자 갖고 뭐 그런 건 없죠? 여덟이 게 당연히 안 좋죠. 어 그런데 얘가 무슨 뭐 죽을 수 그 얘가 말하는 대로 하면 뭐 죽을 수 이런 거라는 거 아니야? 죽는다는 것보다는 뭔가 안 좋은 암시를 보여주는 거죠. 어. 그게 다 보인다 다 죽으면 뭐 나도 죽게 해. 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드님은 좀 어디 가서라도 했잖아요. 풀어내갖고 좀 사람답게 살게 하세요. 사주는 58생이 끝내주기 좋으면 마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사주를 엄마가 어릴 때부터 좀 빌게끔 했었어야지. 아 빌게끔? 엄마가 있는데 다니면서 보살집을 다니면서 무당집을 좀 다니면서 자식으로 해서 빌었는데 내가 볼 때는 엄마는 밥만 주고 그냥 집에 있으면 그냥 되는 줄 아셨잖아요. 사주만 보셨다며. 그니까 뭐 있는 자식을 위해서 뭐 일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올해 산신에 태어났는데 산신에 작두에 장군이 있는데 어떻게 저 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드님 네. 내가 뭐 그 기운이고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 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신줄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왜 없을 수 없냐면 옛날부터 다 빌린 자손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직성도 있고 다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일 안 하신 지 한 몇 년 되셨어요? 지금 뭐, 조금 더 됐습니다. 좀 예. 네, 뭐 자주 그냥 뭐 만들고 그런 거 하고 그래가지고 예, 뭐 좀 안 한 지는 좀 됐습니다. 그니까 엄마 이건 엄마 책임이에요. 내 이렇게 큰다는 자식이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지? 근데 뭐 아까 말대로 제사는 본래 누구나 다 집은 제사 다 지내고 합니다. 근데 뭔가 안 될 때는 왜 원인이 있고 없는지를 알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드님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상에서 너무 많이 감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를 감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감는 거를 무당집이나 점집이나 이런 보살집 오셔갖고 이렇게 풀어내야 이 아드님이 나가지. 이렇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집에서 판꿈만 하고 있습니다. 얘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잖아. 어떻게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노력도 쉽게 말하면 지금 인간이 이미 한계가 넘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신에 와서 조상이나 신령님한테 한번 힘이라도 받아보고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그 말입니다. 예. 네. 물어볼 거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예. 아, 마땅히 네, 물어볼게. 얘는 뭐 결혼운 같은 건 있어요? 지금 무슨 결혼운 얘기하고 있나? 정말 참 진짜. 아니,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어도 지금도 없는데 어떤 일이 웃긴데? 아니, 지금 말고. 아니, 내가 볼 때는 결혼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말고 앞으로.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힘듭니다. 조금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 결혼을 다 지나갔는데. 지나갔어요? 네. 많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으면 미리 뭐 말씀 내가 드립니다. 일단 활동을 하고 내가 뭐를 좀 뭐 일단은 진짜 놀고 있는데 직업도 없는데 뭔 결혼은 있겠냐? 당연하죠. 있는 직업이 있어도 여자들이 고생 안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